귀가에 들려올 것 같은 이 찬양 속에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떤 주님의 음성일까요? 네. 네. 온유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신가요? 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팔복 온유편에서 배웠잖아요. 네. 제가 땅이 좀 많습니다. 오~ 오~ 새하늘 새 땅이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자, 이 사랑장에도 온유가 나오는 걸 보면 온유한 사람은 사랑입니다. 저처럼요. 결국 다 같이 부르게 하고 자기 포장을 이렇게 아, 온유하게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매사에 온유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온유가 타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관대한 only you 이런 성품이잖아요. Only you. Only you. 오늘 분위기. 네. 네, 온유의 열매가 풍성해 보이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생마 같은 사람도 길들이는 게 온유라는데 과연 이 시간 올포원에서 가능할까요? 온유하신 목사님께서. 아, 한번 또 해봐야죠. 네, 네. 도전. 네. 네. 온유. 네. 사실은 쉽지 않은. 특별히 저에게 가장 사모하는 은사, 그 열매이기도 하지만 막상 제 삶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열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네.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온유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람의 변화가 지 성질 때문에 또 금방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또 온유함으로 돼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지난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온유에 수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진한 우리의 분투가 예상이 되는 주제입니다. 온유의 열매가 보이는 온유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설교로 먼저 만나볼 텐데요. 권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 유다가 많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습니다. 3절이지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사용된 군대라는 말은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보통 480명이나 600명 정도의 군인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실제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도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많이 닮은 베드로가 먼저 액션 움직이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칼을 딱 꺼내서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구의 귀를 쫙 잘랐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가장한 폭력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적 앞에서도 온유한 거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우리는 참 궁금해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 어떠신가요? 언뜻 보면 스승을 지키기 위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행동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의리 있는 행동 같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칼, 분명 예수님의 행동이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즉시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유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이해가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제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사실 이런 베드로 다 좋지 않나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칼은 아니지만 말칼, 말로 훅, 감칼, 감정의 칼, 쑥, 사람들 힘들게 하고 행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말칼, 감칼, 행칼을 휘두르고 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갱년기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휘두를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칼을 접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칼, 감칼, 행칼을 휘두르셨나요? 괜찮아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우리도 받아주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패하고 화내고 분노했을지라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괜찮다, 다시 해보자 하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처럼 온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받는데 온유하면. 시편 37편 11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와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만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요 열매다. 자 그렇다면 이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떵떵이 아니라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이 현금같이 있는 온유란 열매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온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는데 성경에서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온유한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모세? 모세. 와우. 제일 어려운 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세하면 우리가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데 맞아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대요. 그 200만의 불평투성이 원망만 하는 사람들을 끌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온유하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숨겨진 온유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유는 마치 우리 집 현관 앞에 깔아놓은 현관 매트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누구든지 와서 밟을 수 있는 거. 밟아도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 발밑에 있는 흙을 털어주는 그렇게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참아내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온유함이란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온유함은 현관 매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가 특별히 매트를 제작해 왔는데 예, 누구나 와서 밟아라. 나는 참아낸다. 그게 성경적 온유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온유란 의미는 뭘까요? 시편 37편 3절 4절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 11절 말씀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 담겨있는 구절이라는 말이죠. 여기 온유함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된 성품이다. 이렇게 정의함이 오를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유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온유하신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붙어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자,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온유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현관 매트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선한 그리고 착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바로 그것이 모세가 온유했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살아야 할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여러분 가정 현관 앞에 깔아놓은 현관 매트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먹는 양식처럼 여기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온유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온유하신 주님께 붙어있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 목사님께서도 모세의 온유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하지만 모세는 엄청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엄청나게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니까는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그냥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에 자기 소유를 갖잖아요. 인생을 완전히 저주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상처투성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실망했어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자기가 정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왕자일 때는 안 나타나고 80세 노인이 되니까 아무 힘이 없을 때 나타나서 자기 백성 구원하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내게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도 실망했죠. 하나님에게도 실망했죠. 자기도 실망하면요. 이 자포자기 인생은요. 정말 과격합니다. 통제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적을 모세로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그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지팡이를 던진 거죠. 그리고 잡았죠.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뭐 나병이 들었다가 또 치유되는 기적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쓸모없는 존재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 있고 힘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뭐죠? 지팡이죠. 그것은 양치는 지팡이에 냄새 엄청나게 나요. 바싹 마른 자기 인생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원래 그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홀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의 지팡이 없으니까 이거 볼 때마다 자기 실패의 상징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에요. 이미 나이도 80이에요. 그게 네 모습이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너 가진 게 뭐냐? 그게 너의 모습이다. 너는 아무 쓸데기 없는 인간이다. 직면하기 싫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들의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킨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인생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던지라 했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너의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말씀으로 던지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생동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막대기가 뱀이 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1962년대 하워드 카트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투탕카몬 유적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탕카몬의 그 왕관이 보니까 위에가 이제 뱀, 코브라와 독수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왕조의 신은 코브라고 하왕조의 신은 독수리였거든요. 사막지대, 산악지대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우라에로스라고, 이 뱀을 갖다 우라에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의 소신의 이름이 우라에로스. 다시 말해서 이 뱀은 바로의 그 모든 왕과 관계된 건 다 표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왕의 소신이니까. 다시 말해서요, 지팡이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지니까 뭐가 돼요? 바로의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로 바로의 신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던지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해지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내가 가장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적은 더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손을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이적은 행했지만 두 번째 이적은 행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 행하면 사람들한테 놀림만 받겠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가슴에다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건 뭐예요? 내 속이 너무나 더러운,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살인자였거든요. 그 손으로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병 환자는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는 마찬가지다. 죄에 대한 자각, 인식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다시 넣었다가 빼라고 했어요. 뭐가 됐어요?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해졌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시킨 거예요. 너는 분명히 죄인인 걸 잊지 말아라. 그런데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그러면은 행하지 않을 이 일을 행하게 했느냐면은 실제로 이것은 겸손의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왜냐? 앞으로 모세가 행할 때 그 마른 막대기가, 목자의 실패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지팡이를 준 게 아니라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쓴물을 달게 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네요. 그럼 이 손으로, 이 지팡이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손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때마다, 지팡이를 행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 손이 뭐예요? 나병 환자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죄인이고 이 마른 막대기는 내가 얼마나 실패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적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박태란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진실하면 온유해져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온유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능력이 회복되어 수많은 사람 앞에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모세, 예수님을 설교 속에서 만나면서 과연 내 안에는 온유의 열매가 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좀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온유한 자의 본보기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회사나 또 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을 견디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을 같이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막 탄식이 나올 정도로 금세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1년이 아니고 40년. 진짜 속이 어떻게 무슨 색깔일지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광야 생활 어떻게 했을까?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세의 온유함이 그냥 나타났던 그런 대목들을 짚어주시면 한 수 좀 배워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모세가 부럽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결국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야 믿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그 이유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할 때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게 의도적이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성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온유는 언제든지 잃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 모세가 이제 그 반석을 이렇게 치는 혈기 뭐 이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 물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폐역한 짓을 했는데 이 폐역 무도한 자들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든요. 그들이 그럴지라도 모세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함부로 말해버린 것이 이제 결정적인 또 문제가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주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지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지켜달라고 권해달라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온유함의 아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거기에 온유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 예를 들면 미리암이나 아론이 자기를 이렇게 비난했을 때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꽃이다 그래야지. 나병이 걸려서 잘 됐다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죠. 박찬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초점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내 이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바라볼 때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는데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 보고 내 성질대로 반응하면은 그대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온유함은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서 있느냐. 그것이 온유함의 아주 중요한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진정한 의미의 온유가 가능하다. 신명기 4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그 산이 산 위에서 보거든요. 그 땅이 쫙 보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추정되는 곳에 가보면 쫙 그 가나안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여기까지 했을 때 그가 물론 실수도 했고 뭐도 했지만 그냥 그 인생을 거기서 끝냈어요. 그리고 이게 자연사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저는 온유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각오 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나는 한 방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러면 참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저처럼 이렇게 학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던 사람은 딱 틀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참아야죠. 그리고 하기 싫은데도 말해라 하면 말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내가 앞에 서야 할 때와 뒤로 빠져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스타가 되고 싶고 앞에 서고 싶은데 너 들판에 있어. 그러면 들판에 있는 거고 들판에 있고 싶은데 앞에 나와서 싸워. 그러면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각오 서는 거. 모세가 봐. 네가 봤지? 그렇지만 넌 여기까지 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라도 좋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과 걸어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딱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사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온유를 성품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 영원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네네. 정말 다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온순과 또 행동의 관대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 다 무르익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참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네, 어렵지 않으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것들에 관한 질문 타임. 네,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고 온유한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가도 성전을 저렇게 더럽히는 자들에게 질타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험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정의롭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부스부스 참 많거든요. 그래서 권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랑 어떻게 다른 건 건지 그리고 온유하지 못해서 이미 일을 그르쳐 버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라는 것이 성품의 문제, 참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딱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뜻을 알려주실 때는 말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나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온유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온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참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견뎌야 되고 십자가를 들어야 될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도 온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양쪽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온유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견뎌내고 참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온유는 형태가 다르지만 분명히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많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유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10번 중에 8번 정도는 조용하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어도 한 8번 정도 참고 잊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온유하세요.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문제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힘이 납니다. 네. 화이팅. 근데 좀 방금 참으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 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말이야. 그 성경에선 통해도 요즘 세상에선 좀 안 통할 것 같은 예가 그 이삭의 우물 사건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삭이 번성하자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우물들을 다 뺏고 쫓아내는데 이삭은 이 무례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더라고요. 우리 박태노 목사님, 네. 혹시 이삭처럼 살면
현관 매트 취급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온유함이 언제나 통하는 게 맞나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언제나 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면 저는 100%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삭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약해서일까? 아니면 우유부단에 만약에 이삭의 가족들을 식속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그러면 정말 열받을 거예요, 그죠? 속 터지죠. 자기는 온유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삭의 그 온유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7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100%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말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물을 뺏기고 자꾸만 그렇게 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희들 다 뺏어가도 내 거 있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너희들 지금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뺏어가가지고 그걸 또 메꿔버려, 이 바보들이. 그거 진짜 완전히 앙심 품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안 싸워. 왜? 너희들이 아무리 뺏어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있어. 이 믿음이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그런 곳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 절이 멋있어요. 다 됐어. 얼마나 식솔들이, 특히 종들이 기뻤을까. 근데 갑자기 이삭이 아침에 짐 싸자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만한데요? 마침내 여기 왔는데요? 그랬더니 말하는 게, 아니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편안한 자리를 떠날 거야. 그게 바로 이삭의 온유함의 이유였던 거죠. 지금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온유함이라는 말이 오늘 주제처럼 야생말도 길들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프라우스라는 그 단어가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그 길들여진다는 얘기만 하잖아. 근데 뭘 위해서 길들여질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온유의 개념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지 사람, 주변 환경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아니면 나는 오늘 못 삽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게 훈련받은 프라우스 온유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주인님, 우리 주님께 가장 온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네. 더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신 그 예를 성경에서 딱 짚어주시면, 우리 조덕천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런 온유하심을 또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하나님 닮은 그 온유의 열매가 다른 성령의 그 열매들과는 어떻게 연관됐는지, 온유하면은 뭐가 연관되는 거 잘 조금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사람의 온유함이 나타날 때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누구나 다 친절한 때 온유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반역했을 때, 대적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온유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대하실 때 그 죄인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온유하셔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정말 계속 핑계대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뭐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그 여자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폐역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인류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말리고 꼬매시고 이게 지어 입혔다고 하면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그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탄 편에 들어갔고 그의 말을 듣고 그 원수를 친히 그를 위해서 어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배신자를. 맞아.
그런데 오히려 옷을 지어서 입혀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온유함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온유하죠.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그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고 돌아왔는데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또 갈아입히죠. 정말 온유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아들이 자기가 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탕자 취급해요. 동생보다 더 나쁘면 아버지다. 왜 저런 놈은 아니지? 그래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항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탕자인지 아버지가 탕자 같아요. 그 분위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큰아들에게도 여전히 온유하세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에게만 온유한 게 아니라요 잘난 척하고 대드는 큰 아들을 향해서도 온유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그 오래 참으심이 한없이 커요.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 죄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와 온유와의 관계를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온유의 동력이에요. 사람이 누구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온유해져요. 그 다음에 희락이죠. 이건 재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건요,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남모르는 잔잔한 기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씩 웃고 넘어가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요, 욱하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온유의 재료는 희락이죠. 기쁨이죠. 그 다음에 화평은 온유의 결과예요. 결국 온유하게 되면 결국 화평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삭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인내는 온유의 자세예요. 오래 참는 거. 그것이 온유의 태도이죠. 그 다음에 자비는 온유의 형태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양선은 온유의 발현입니다.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냐.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성은 온유의 성질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죠. 온유 팔로 오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온유, 온유, 온유. 절제는 온유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욱할 때 이걸 절제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도 조금 닮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내보게 되는데요. 이제 적용하기만 남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기가 쉬운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온유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결혼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온유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온유하지 못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 부부 간에 관계가 깨지거나 조금 괴로워질 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다시 온유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온유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잘될 때 웃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누구에게인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유를 온유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은 저는 그 모든 것이 예배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소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얻으려고 해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삶에서 그 온유함이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자. 기어서라도 그분에게 달려가자.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참고 견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에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대상들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가족 관계라든지 또 직장의 동료, 그 다음에 특히 온유함이 깨어지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안에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깨지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라는 이상형이 절대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교회보다도 성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교만하고 포악하고 거의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니네는 안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되게 현실적인 분이세요. 이상적인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끼어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온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대부분 너무 숭고한 뜻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그걸 실현하지 못한 자기를 스스로 탓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굉장히 잘못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교리를 사랑해요. 율법을 사랑해요. 자기 이상형을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할 때 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온유함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대하든지 너와 나의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를 대할 때 너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도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고서 그분의 시선으로 상대편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할 때 귀신이 들렸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고 그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왜요?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행했느냐, 그의 상태가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기름을 씻어내든지 제거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 제자들에게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 이 말은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 봐라.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하면요. 온유는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와요. 근데 포악하게 대하잖아요. 반드시 몇 배로 더 포악한 상태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온유함은 하나님 나를 좀 온유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마다 기도보다 행동을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겠죠. 원리적인 거 들었으니까 저는 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딱 왔으나 공격이 오면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일단은 좀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온유해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쏟아낼 수 있는 정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나쁜 놈
이런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쏟아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참으니까 병이 되고 참으니까 맨 처음에 온유했다가 더 터져가지고 저놈 더 무서운 놈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에요. 참다 참다 못해서 쏟아내면은 저 독한 놈이에요. 저렇게 다 분석하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쏟아내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방송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뭐 욕해요 그 사람. 근데 그리고 욕하고 그다음에 싫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도 하기 싫어가지고 대명사로 그 사람 뭐 그분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쏟아낸다. 그래야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풀어내면 이제 분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아 그랬냐. 그러니까 참으라는 게 아니고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쏟아낼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하고 쏟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유도 가르쳐주고 편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다가설 수 있는 용기 그냥 선물 하나 보내고 메시지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째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하고 그냥 배짱으로 다시 한번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예, 내용까지 오늘 그래요.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나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온유한 아빠, 엄마, 딸, 회사원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성령의 열매의 여덟 번째 온유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권 목사님부터. 온유. 다시 한번 또. 또. 저는 그 아까 only you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네. 그 그냥 원래 말 그대로 on you. 영어로 당신에게 붙어 있습니다. on you. 그러니까 좋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on you. 네. 나에게 온유는 십자가의 렌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늘 온유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유는 나에게 십자가의 콘택트 렌즈라고 하나요? 렌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네. 오늘 녹화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온유했다는 후기를 남기며 오늘 끝인사는 온유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팔복과 사랑에 거하는 지름길 온유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